SLBM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 군 당국으로부터 모처럼 우리는 정상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적은 북한이라는 자명한 사실을 당당하게 말했고 북한의 함박도 군사기지화가 우리 안보에 매우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 답변을 정작 국방부 장관에게 기대할 수 없었던 것이 너무 아쉽습니다. 해병대 사령관의 답변은 반갑기도 하지만 그에 앞서서 매우 씁쓸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착잡함이 더 커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오락가락 정치에 휘둘리는 이런 정권 속에서 참된 군인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 대한민국 안보, 사실 지금 어디 한 군데 성한대를 찾기 어려운 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동해바다가 속수무책으로 어선에 뚫리고 서해바다는 아예 영토까지 헌납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 위로는 북한이 미사일 마음대로 북한의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이제는 원점도 모르는 잠수함으로 한반도의 위기가 레드라인을 넘어서 데드라인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과 스스로를 남측이라고 부르는 문재인 대통령의 오만한 오판이 거듭되면서 빚어진 안보 파산입니다. 어제 평양에서 열렸다는 남북 예선전, 월드컵 남북 예선전, 국민들 마음 정말 아팠습니다. 이 중계가 없다는 무중계에 이어서 사진에 나오는 그 경기장은 관중이 한 명도 없는 무관중의 경기장이었습니다. 반면 우리 국민은 선수들 신변을 걱정하면서 문자 메시지로 경기 결과를 접해야 하는 역대급 코미디 생중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그 대단한 문재인표 대북정책의 치적인지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 공동올림픽의 신기루에 아직도 눈이 멀어 있습니다. 이 정권은 정말 한심한 수준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북한이랑 또 무관중 올림픽 열겠다는 것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이 북한이 11번째 미사일로 지난 2일 원산 앞바다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발사했습니다. 10번의 미사일 실험에도 문재인 정권은 북한의 눈치 보면서 단 한 번도 제대로 항의조차 하지 않았고 북한은 한마디로 미사일과 무기를 고도화해왔던 것입니다. 이 3년의 시간 동안 우리는 결국 북한의 무기 개발 시간을 벌어준 그런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안보 태세 올해 보니까 이스칸다르 또 신형 에이테크무스 그리고 초대구경 방사포 3종 세트 전력이 이제 우리 미사일 방어체계를 완전히 무력화했다고 봅니다. 이 흔들림 없는 한미동맹, 뭐 완전히 무너졌으니까 흔들릴 것도 없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미일 공조 시스템 완전히 형해화되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지금 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의 우리 정부의 이 활동을 보면 정말 저희가 어이가 없습니다. 이 보다 못한 유럽 6개국이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외교적인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조차도 허물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북한 무기 고도화, 한미동맹 균열, 국제공조 약화 이 모든 것으로 안보가 파탄난 상황입니다. 문 대통령 한 사람의 이념 편향적 고집과 오판으로 국가의 존망과 국민의 생명이 김정은의 손에 쥐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안보 대전환과 특단의 조치로 무너진 안보 태세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안보 파탄에 대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사죄 요구합니다. 둘째, 한미훈련 재개 등 한미동맹 강화 힘쓸 것을 요구합니다. 셋째, 쥐소미아
재개 등 한미일 공조 회복을 요구합니다. 네 번째, 남북군사 합의는 폐기되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유엔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체제를 회복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지금 북한이 미국을 향해서 끔찍한 사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끔찍한 사변의 당사자가 누구이겠습니까? 대통령께 다시 한번 이 여섯 가지 말씀드리면서 이제는 안보에 대한 대전환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